지금 보험 공보험으로 바꾸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험사 왔는데 그 쫄라송 종이만 덜렁 들고 갔더니 독일에서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서 그 대학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들고 한번 다시 가야 할것 같아요. 근데 택배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내일 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연습실에 아무도 없어요. 이렇게 텅텅 비었을 수가? 검정색. 짜잔. 맨. 짱 맛있음. 따라란. 페더바이서입니다. 이거는 독일산인 것 같아요. 저의 이사를 셀프 축하하며. 맛있다.
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어제 잠깐 집 비운 사이에 왔어가지고 월요일부터 3일 안에 온다 그래서 월요일에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월요일에 바로 도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11시 반쯤인가 왔었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이제 쪽지를 붙이고 갔더라고요.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온다고.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 시간 안에 왔어요. 너무 무거워가지고 드시느라고 이게 망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. 짜잔!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착했네요. 이제 안심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. 예! 일단 어제 남은 걸로 점심을 먹고 나가서 테카 가가지고 공부원 신청도 다시 도전하고 연습하고 이케아 가가지고 필요한 물건 사고 오는 게 저의 오늘 하루 목표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들어간 지 3분 만에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. 이제 우편이랑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들, 학교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연습하러 갑니다. 어제랑 또 똑같은 방. 안녕. 밥다 먹고 이케아에서 사온 저기 저 책꽂이 같은 거랑 저거 서랍장에다가 내버려져 있는 거 정리하고 위에는 도저히 놔둘 데가 어떻게 놔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차피 안 쓰는 칸이라 노트북하고 아이폰 박스, 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 이런 거막 올려놨어요. 그리고 사이즈가 딱 맞진 않지만, 그래도 대충 제 집을 가려줄 종이 블라인드를 붙였고요. 똥손이라 대단한 걸 사서 붙이기는 좀 너무 위험한 도전인 것 같아서, 그냥 대충 이러고 살려고요. 원래 커튼을 달려고 했는데, 안 되겠어요, 도저히. 저녁 먹고 내내 치웠는데도 저렇게 짐이 남아 있다는 것이 함정이에요. 언제 다 치워? 지금은 오전 1시 9분입니다. 근데 너무너무 자고 싶고, 눈도 뻑뻑하고 피곤한데, 오늘 독일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. 집 치우느라. 그래서 어제 못다 한 독해를 마저 해야 할것 같은데, 너무 하기 싫은데, 어떡하죠? 나, 진짜. 밖에 나가면 독일어 폭탄을 맞으니까, 오늘은 진짜 독일어 공부해야지. 특기랑 어휘 진짜 열심히 해야지. 이렇게 다짐하고 집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침대에 눕고 싶고, 독일어 같은 거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고, 독일어 공부를 할라 치면 왠지 미드나 영드를 보면서 영어 쉐도잉 하고 싶고,
막상 또 영어 공부하라고 하면 독일어가 공부하고 싶겠죠? 에휴. 일단은 그럼 대충이라도 독일어 조금만이라도 보고 자야 할것 같아요. 안녕.